네, 간밤에 미국 증시 오른 것만큼 우리 증시 그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개장한 중국 증시도 한0.6% 정도 상해 종합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종목은 약간은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로봇주들은 그래도 꾸준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오늘 좀 오르니까 선물 지수도 이제 거의 뭐300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해외시장 양호에 국내장 양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시간 관계상, 만약에 시간이 뒷부분에 남으면, 좀더 자세한 얘기 해드릴게요. 결론. 지표가 시장에 결국은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안 좋게 나오고 있는 이 지표를 견뎌내고 있는 게 긍정. 미국장은 그게 긍정이에요. 그리고 어제 FOMC 의사록 나온 것도 한 코멘트는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은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오는 CPI가 아마 미국장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겠냐.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기존에 파웰 의장이 한 얘기들 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 생각 없다. 강경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물가 지표들이 좀 어느 정도 긍정으로 나왔지만, 뭐 어떤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관한 어떤 그것이 이제 조금 누그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이건 예측인데, 이런 게 이제 적중을 하면 내가 이종복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 지금처럼 얘기할 때. 여러분, 보다시피 가스가 4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오일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오일이 밀리기 시작했고, 오일을 그냥 가겠습니다. 아, 이러면 시간이 부족한데. 오일이 드디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물가지표는 양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대신 이제 근원 쪽인데, 근원 쪽도 최근에 나온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쪽에는 다소간의 긍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좋게 나온다는 얘기죠. 한 가지가 문제가 이제 경기 침체 관련인 건데, 요새 금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지표가 개선되면 그건 노프라 그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개선이 되거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종복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 입장에서 온통 악재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중을 하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기술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 약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심리가 꺾여서 그걸 쳐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요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표들이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도 보시면 이게 차트가 큰 차트로 안 나와 있네요. 정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종목이 너무 잘 날아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될 텐데, 쟤는 차트를 안 봐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오늘 최애 진단 결국 날아가고, 그다음에 삼성 이슈에 의해서 중소형주들이 아마 폭등하는 거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넷이라든가 뭐 드림 라운 시큐어 막 이런 것들. 이건 특징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때 삼성 관련주들이 11개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쪽 말고 다른 쪽도 몇 개가 있는데, 걔들은 시가총액이 워낙 떨어져서 말을 안 했던 종목들. 대신 이종복의 유튜브를 보거나 이토마토에서 이종복을 아는 사람들은 알죠. 에스넷.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12월 20 며칠 날 방송 중에 애플카 얘기인가요?
그 LG전자 올린 때, 그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에이테크 솔루션을 얘기했었죠.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날짜가 요새는 VOD가 유튜브로 올라가서 편해요, 방송하기가. 12월 22일 날. 그죠? 요거 어제 거래량 실리면서 움직이더니 오늘 또 날아갔는데, 이런 걸 부각을 못 시키거나 안 시키는 이유. 순간적으로 날아갔다가 그대로 밀려 내려옵니다. 이런 정도의 주식은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죠? 다만,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관심을 가졌을 때는 순식간에 초대박이 나는 건 확인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삼성 이슈,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은 특히 화장품 쪽이나 뭐, 요런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콘텐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장 특징은, 이게 다시 미국장으로 가야 되는데, 메타인가요? 넷플릭스하고 메타일 겁니다, 아마. 넷플릭스하고 메타가 맞죠? 넷플릭스하고 메타가 어제 또 되게 세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지금은 앞서갑니다. 제가 반도체 섹터 쪽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전문가입니다. 대신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쪽을 여러분들한테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이쪽에 IT 섹터들, 그 다음에 특히 TSMC라고 요거 비메모리 쪽 ADR인데 얘는 60일선을 안 깨고 추세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게 세게 움직였죠. 우리나라는 먼저 움직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움직이는 게 좀 강한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의 위치, 그 다음에 지수의 어떤 자리가 종목들이 주도주가 튀어나와서 세게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장. 왜냐면 지수가 보다시피 60일선에 부딪히는 모습 쪽으로 움직이죠.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다시 강조드리면은 만약에 이격이 벌어져 있었다. 여기처럼 이격이 벌어지는 하락장이었었으면은 아마 다 뚫고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이평선들이 여기에 꼬여 있습니다. 여기 꼬여 있는 상태에서 좋은 뉴스 하나도 안 나오니까 기술적으로도 여길 한 방에 치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대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흐름밖에 안 된다.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강조할 만한 부분과 또 지수 레벨 때 선물도 확실히 좀 바닥을 딛고 돌아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봐주세요. 투자 전략 팁 알려주시죠.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건데 숫자들이 다 지났죠, 여러분?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우선 오늘은 300 돌파, 그 다음에 이제 297 지지 정도만 나와도 되는데 297 쪽으로 밀려버릴 때는 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인가요? 내일이죠? 삼성전자 실적인가? 그런 이슈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타의 어떤 종목들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숫자가 다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연말장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반등타진을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종복은 이 방송을 할 때 지금은 이 화면을 볼 때는 시청자 수를 세지를 않는데 방송 들어갈 때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 11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시청자가 그러다가 이종복이 방송 끝나면 한 600, 700대로 아마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말을 조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두 번째 전략은 강조 섹터 순환매 이제 노림수라는 말이 들어가요. 순환매 노림수란 얘기는 어느 정도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을 수 있을 때 저런 표현을 쓰는데 항상 이종복은 파생 방송을 할 때와 주식 방송을 할 때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해드리죠. 연초니까 한번 읊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파생방송을 할 때는 무조건 하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식방송을 할 때는 저점을 계속 노려주는 거죠, 저점을. 그러면은
저점을 노리는 입장이면은 저점을 노리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저점까지는 흘러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저점을 노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지지 체크 막 지지 여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 입장으로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보유한 사람 입장이면 지지 체크해서 지지가 깨지고 뭐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뭐 반등 타진을 노릴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실금실금 흘러 내려갈 수 있다라고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종합이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또 변곡점을 예측해 준다.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중을 또 줄여야죠. 주식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반대가 되겠죠. 이제 만약에 종합이 여기서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 올라갈 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올라갈 때까지 저점 매수를 해서 먹고 팔면 되고, 너무나 당연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시청자가 한 1,300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항상 1,10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시간에 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기 안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한다라는 거, 요 얘기 해드릴게요. 그다음 또 하나,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제일 좋을 때 추가 강세, 지속 강세, 그죠? 그게 제일 좋은 얘기. 근데 최근에는 단중기 병행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했죠. 단중기 병행이라는 얘기는 중립이에요, 중립.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알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 최근 강조 섹터 순환매 노림수라는 말, 요것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그 섹터들, 대표적으로 어제도 얘기해 줬는데 제약 섹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감기약서부터 항생제 막 이런 걸 제약 섹터, 제약 섹터,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그다음에 2차전지 섹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섹터,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그다음이 메타버스 섹터, 이런 식으로. 콘텐츠는 빠졌네요. 그거는 리오프닝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종목들 내외에서 순환매 전략을 계속 노리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장은 보다시피 크게 움직였던, 어제 크게 움직였던 IT 섹터는 좀 눌리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추천의 의도.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12월 중순 타이밍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이쪽을 관심있게 보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정확히 1월 6일을 기점으로 움직임을 타진하자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건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방송을 정리한 건데, 로봇 관련주 나오죠? 1월 5일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장 높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어제 움직임이 좋았을 때도 되게 업이 된 것은 반도체 섹터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좋게 얘기해드리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걔네들이 밀린 겁니다. 그 밀리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라고 그 전략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장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고, 로봇 관련주는 순환매로 계속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 하루 이틀 눌리면 또 순환매를 노리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종복 전문가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행간을 더 잘 읽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종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 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